유미는 일본에서 이미 배우였지만 8월에 크리스마스를 보고 무작정 한국에 온다. 서툰 한국어였지만 활발한 활동으로 인기를 끈다. 하지만 2006년 돌연 활동을 중단하고 일본으로 떠난다. 과거 매니저로부터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토록 좋아했던 한국이 싫어질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당시 유미는 정산 받지 못해 월급 100만원을 받고 일했으며 1년 동안 라면과 김밥으로 때웠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이 질리지는 않았다. 일과 문화를 되게 좋아했으니까. 한국 활동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훌륭한 경험이었다. 저에게 아까울 정도의 많은 사랑과 응원을 받았다. 팬들 덕분에 행복한 20대 시절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유미는 결혼 2년 만에 아이를 갖고 SNS에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며 일본에서 꾸준히 연기 활동을 하고 있다.